이처럼 출산율의 감소 속에 16년 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의 인구가 괴산군의 인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. 증평군은 군무도에 있고 괴산군은 비상상황입니다. 조상호 기자입니다. 도청 출장소 체제로 행정구역상으론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이 독립지자체로 출범한 건 지난 2003년 8월 30일이었습니다. 분리 당시만 해도 괴산군 인구가 증평군보다 9,101명이나 많았습니다. 하지만 16년 새 괴산 인구는 줄고 증평은 늘어 인구 격차가 500여 명대로 바짝 좁혀졌습니다. 명암을 가른 건 입지 여건이었습니다. 증평군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청주와 인접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을 잇따라 조성했습니다.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 합계 출산율이 4년 연속으로 충북 1위에 올랐습니다. 가까운 곳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면에서는 문제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. 반면 중부 내륙에 위치한 괴산군은 충북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. 가진 노력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멈췄지만 올 들어 다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. 증평군의 인구 역전 위기에 몰리자 괴산군은 말 그대로 총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. 전입을 해주십사 하고 인구 한 3만 8천 명, 3만 9천 명을 넘어서 좀 4만 명을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아주 절박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. 강소 도시를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은 증평군이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는 반면 괴산군은 형님의 굴욕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